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번개콩입니다. 테마 리딩 2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라스트는 지난 크리스마스에. 자, 라스트니까 시제일치 룩 나왔죠, 과거. 자, 우리는 룩 인. 자, 들여다봤어. 자, in our local 지역 가게를. 자, 포 뭐를 위해서? 자, 파치시 뭐 게임. 파치시 뭐 게임을 위해서. 자, 우리는 could은 뒤에 동사원형. 자, find one. 자, one이 받아주는 건 부정대명사가 아까 나왔던 뭐 파치시라는 요 게임이에요. 게임 이름. 자, 이것은, 자, was that 가족 진조원형 강조 구조죠. 자, that 이야기 아니야. 우리가 그들이 말하는 이 게임이 were sold out. 자, sold out은 뭐 피평태로 또 수고적으로 매진되다. 매진된 게 아니야. 자, it was that 또 가족 진조로 썼죠. that 강조 구조죠. 자, 이것은 that store 가게가 단지 didn't carry them. 자, carry는 여기서 나르다 뜻이 아니고 보유하다. 자, 데미 말하는 게임이죠. 그것은 단지 이 가게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게임을 자, as 뭐로써 로서인데 자, separate 분리되어진 아이템으로써. 자, 그래서 자, 이제 분리되어진 아이템에 대한 설명 나오겠죠. 우리는 샀어. 자, one of those. 자, 그러한 것들 중에 하나인데 자, 12 game in one game set야. 그러면 한 게임에 몇 개가 들어간 거? 12개가 들어간 게임을. 자, 이것이 mistake 실수였다. 자, 첫 번째로 그 보드, 그 다음 pieces, 조각들, 그 다음 다이스가. 자, 다이스는 주사위. 자, 저는 주어가 세 개였죠. 월 복수 썼죠. 월어 미니어처. 미니어처 우리나라 똑같죠. 미니죠, 미니. 그러면 미니어처. 자, 버전. 이것도 똑같아요. 오전 아니고 버전이죠. 웁스. 자, 미니어처 버전이었어. 작았단 말이에요. 오브 리얼. 파치시 게임 원스에. 원스가 받아준 건 이거 전부 다 받아줘요. 1, 2, 3번에 안에 들어간 내용품이에요. 자, 그리고 not nearly as nice. 자, nearly는 거의 as nice. 그만큼 좋지는 않았어. 자, 두 번째로 그 조각들은 자, so dark that in color가 삽입절이고 자, that 구조예요. 그럼 색깔이 너무 어두워서. 자, day가 말하는 건 당연히 아까 그 pieces겠죠. 여기서 슝 여기에. 자, 이 조각들은 자, all appeared. appeared는 보였다. 자, appeared 보였는데 자, appeared to 같이 써요. 자, be 되도록 보였어. 어떻게? the same color처럼 같은 색깔인 것처럼 보였어. 자, one이 주어져. one of the reasons에 복수 들어가죠. 자, 이유 중에 하나인데 어떤 이유? 자, 또 that 생략이죠. 자, we had but 여기 시제 주의하시고 우리가 대과거 대과거. 자, 우리가 이전에 샀던 좀 뭐를 파친을 샀던 이유는 실제 주어 원이 주어고 끊어주시고 was가 동사예요. 파친이 세트 샀던 이유 중 하나는 원 동사. 자, so that. 자, so that은 여기서는 뭐냐면은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바꿨으면은 in order that 뒤에 주어 동사 써도 똑같습니다. 자, 하면은 다시 주어 동사 나오겠죠. 우리 아이들이 could play 놀게 하기 위하여 with 그들의 grandparents는 조 부모님들과 조 부모님을 뭘죠? 조 부모님이지. 바보 알파고. 알파고 바보예요. 자, 그 다음 내 엄마는 자, had a difficulty 보이자마자 당연히 떠올라는 거 뭐예요? ing죠. 자, 하면은 어려움을 가졌다. 자, 어려움을 가졌다 해죠. 자, 어려움을 가졌는데 자, tell에서는 A from B 수고로 썼죠. 그렇죠. 그렇게 써야죠. A from B. 그래서 tell은 말하다 뜻이 아니고 무슨 뜻이냐면 구별하다. 구하고 별 쓰려고 그랬어, 알파고가. 자, 구별하는데 하나의 색깔의 조각을 다른 조각으로부터 구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 자, 마침내 부터는 밑에서 하겠습니다. 어이구, 너무 맑았다. 자, finally, 마침내. 자, the box 주어죠. 자, that held all the game까지. 자, 어떤 거냐면, held, 쥐고 있었던 이죠. 그러면 보유하고 있었던 모든 게임들. 아까 게임은 13개인가 있었죠. 자, 이 박스가 start, come apart. 분해되다. 자, 그러면 분해되고 있었어. come apart. 자, within weeks는 within 안에죠. 몇 주 안에.
자, all in all, all in all 원래 무슨 뜻이냐면 aspect라는 뜻이요. 그러면 해석하면은 모든 측면에서. 자, it was not how I remember the game. 자, 그것은 나시죠? How 의문사, 주어 동사, 어떻게 내가 그 게임을 기억했던지가 아니었다. 이게 뭐야? 내가 예전에 했던 게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잘 보셔야 되는데, is a예요. 그리고 비동사 쓰고 원래 동격인데 not이 그냥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간접 의문문이 뭐로 쓰였어요? a equal b니까 간접 의문의 보어로 쓰인 거예요. 얘는 목적 아니에요. 자, 그것은 how I remember 내가 기억했던 방식이 아니야. 그러면 not 아니야. 그래서 동격의 보어로 썼던 간접 의문문입니다. 그래서 알파고의 정리를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접한 모둠 세트 게임 샀다가 빡친 필자의 불평.